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GE25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워낙에 진짜 샘플 연주의 거의 신세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토미김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타미 클린 해가지고 아예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으신 그 아, 만들어왔구나. 네, 요 세 개의 톤들을 저희가 오늘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자, 뭐 타미 클린 타미클린 2 그리고 타미클린 3에다가 이제 뱅크 올라가게 되면은 타미 크러쉬 타미 크런치 드라이. 예 크런치 네, 네 크런치 아 지금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네네 크런치 그 다음에 크런치도 아니 크러치 이렇게 되는데 N을 빠뜨렸구나 네, 네 크런치 그 다음에 타미 드라이브 타미 솔로 이런 식으로 6개의 톤을 제작을 해 오셨는데요. 오늘 이 두 분 선생님이 사실 만난 병호쌤 타미쌤 요 조합이 사실 쉽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이 같이 연주하는 시간을 좀 2부에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도 지금 기타를 들려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클린톤 일단 모니터하면서 어떤 기조로 만드셨는지 뭐를 사용을 하셔서 만드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서 톤 하나씩 들려주시고요. 다 모니터 해본 다음에 두 분 합주하는 시간 가지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XLR에는 지금 캐비넷 시뮬을 켜놨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앰프 리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캐비넷 시뮬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두 가지의 톤을 저희가 두 분 시연하실 때 두 번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앰프 시뮬, 캐비넷 시뮬이 있는 톤과 없는 톤으로 두 개를 다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죠. 네. 타미 클린. 50번부터 네. 물론 약간 앞에서 공뱅크인데 네, 유저 프리셋. 50번부터 이제 그냥 넣었어요. 네. 일단 만들어 봤을 간략하게. 네. 이제 그냥 클린이에요. 말 맞다나 액면 앰프에 바로 직관적으로 꽂았던 클린. 이게 제가 DI나 이런 걸 쓴 건 아니고 선호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은 팬더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마샬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린만큼은 롤랜드 그 재즈 코러스 그렇죠. 예, 재즈 코러스 그거 보통 이런 악기에는 롤랜드 120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써지더라고요. 그거가 주 앰프고 대신에 캐비넷은 제가 주로 4x12를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네. 스테이지에서 네. 뭐 마샬의 1960이나 예,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1960.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거나 뭐 주로 빈티지 30 넣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1960을 내가 캐비넷에 넣었고 네. 그래서 톤이라는 게 합의를 봐야 되니까 미스매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궁합이. 네. 이제 그거를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을 주고 뭐 하이는 얼마 줘야 되고 로우는 얼마 이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상황이니까 내가 모니터 스피커 들어봤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헤드폰을 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랬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이리저리 두루두루 날 음악도 되고 내가 뒤에서 펑크 뭐 뮤트 기타를 쳐주나 이럴 때 대충 묻겠거니 하는 필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림 대충 이렇게 들릴 때까지 맞추는 거예요. 아, 대충. 그게 뭐 무조건 하이는 몇이어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쵸, 네. 하이가 10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어요. 기타가 하이가 많으면 내가 진짜 빵만 줘도 충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 네. 그러면 FXA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기타라는 게 여기 여기 내가 지금 컴프레서를 걸어놨는데 네, 옐로우 컴프 옐로우 컴프가 네. 이 무어의 컴프겠죠. 네. 뭐 이렇게 많이 걸어놓은 건 아니에요. 보듯이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전문 컴프레서를 쓸 때는 뭐 2.5:1이나 3:1 막 저 바머까지 막 6:1까지 가고 막 이러는데 네. 내가 보면 딱 0.17, 17 17 정도만 100 기준에서 그 다음에 Threshold도 낮은 수치일수록 많이 걸리는 기계들이 있고 높을수록 많이 걸리는 그런 개념이 좀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서킷 주위가 어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난 많이 빼놨어요. 지금 1시 방향 보통 우리가 일하면서 컴프 걸을 때 이렇게 거의 그냥 12시 주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택은 클린에 어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임장이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로우 숨도 올라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향이 그럴 거면 컴프를 안 쓰고 씁니다. 컴프를 쓸 때는 저는 로우를
그러니까 임장을 좀 죽이는 편이에요. 예, 네, 예. 살짝 샥샥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 이게 이 컴프를 넣은 상황. 네, 컴프를 빼고 들어보면 컴프를 뺀 상황. 네. 구분이 되겠나? 네. 아니, 네, 로우를 쳐보면 알겠지. 자, 컴프를 넣었다. 네. 이게 잡아 윤곽을 잡아주죠. 네. 그 정도의 로우 수음 정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리버브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즉 요통 가지고 해볼 거리는 뭐 펑크 연주 같은 거 해볼까요? 2루? 예. 뭐 아 그걸로요? 저는 그냥 오늘 그냥 귀호강하네요 그냥. 네 이렇게 좀 바로, 전에 네. 들었으면 알겠지만 뮤트 기타 같은 걸 쓸 때 뭐 이런 기타를 칠 거 아니에요? 네. 컴프를 빼게 되면 그게 다 손 컴프를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쵸, 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네, 손 컴프. 연주를 잘하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삑사리도 나고 하지만 그게 손 왼손 조절도 해야 되고 오른손도 예민하게 네. 연주를 해야 되는데 별 상황이 다 생기잖아요 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컴프 의존도가 조금 생기는 게 사실인 거예요. 네. 내가 미스 볼륨을 할 수도 있고 가수 보고 연주하고 있는데 피킹 각도가 1mm라도 빠진다 그러면 그 부분 소리 이상하게 뻐스락거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노래하는 사람 귀에 또 그거 들려요. 네. 뮤지션 출신이 많아서. 맞아. 노래하면서 본인이 불편해. 가수 중에도 야 좀 컴프 좀 걸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사운드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네. 클린 세팅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딱 컴프와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 게이트에다가 캐비넷 심혈까지 굉장히 간단하게만 잡아주신 노이즈 게이트는 네. 제가 기본으로만 세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했던 게 이제 스트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싱글 노이즈가 올라오길래 네. 얼마나 잡히나 이렇게 한번 해봤죠. 네. 그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신 노이즈 게이트 요 그냥 노이즈 커터예요. 얘는. 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기본 전문 악기들처럼 뭐 컴프다 하면은 스레숄드를 데시벨 단위로 조정하고 뭐 레이쇼를 뭐 몇 대 몇으로 조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넣겠다라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서 좋은 거. 네, 들어서 예. 좋게 만지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미 클린 2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내가 컴프들 똑같이 걸었어요. 네. 예, 뭐 덤프 시킨 거죠. 네. 앰프도 재즈 120대 있잖아요. 네. 그 롤랜드 재즈 코러스 그대로예요. 그대로 상황에서 아마 약간 도드라지게 조금 뭐 조금. 들어보면서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캡을 이제 재즈로 바꿨어요. 여기 노이즈도 똑같이 걸었고 다만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코러스를 하나 더 걸어놨어요. FXB에다가 네. 그 다음에 리버브를 걸어서 홀 리버브.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겠는데 딜레이가 빠진 어떤 발라드 같은 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직관적인 거에다가 이게 악세사리를 걸. 미안 악세사리. 이렇게 이펙터들을 이렇게 걸기 시작하면은 네. 하이 수치가 점점 이상한 데만 살던가. 왜냐하면 톤이라는 거는 리버브나 이런 것들의 같은 부딪힘으로 거기서 부스트가 되는 EQ의 대역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버브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뭐 하이를 꺾거나 이럴 수가 있겠지만 렉이면 네. 이 협소한 상황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기본 리버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EQ 상황 여기 물론 EQ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취향이 웬만하면 EQ를 아예 안 써요. 이펙터 EQ를 안 써요. 네. 앰프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그래서 네. 아까 그 여기 앰프에 이쪽 부분이 약간 네. 3밴드 이퀄라이저를 미세하게 조정하셨네요. 약간 조정한 네. 이유가 네. 그 부분의 바스락거림을 잡아본 거죠. 살짝 로우 컷 그렇죠, 살짝 그렇죠. 하이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코러스를 걸어놨잖아요. 네. 코러스라는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딜레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딜레이 지연 조작 기구 막 네. 예,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 튕겨지는
그 EQ 대역대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팝에 여기저기 잘 묻힐 수 있는 그런 네, 코러스 톤을 만들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반 뮤트 이렇게 나는 내가 이제 뭐 진짜 좋은 구경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 멋진 연주. 네, 그런 톤이었고, 그거에 이제 확 풍덩 톤이죠. 이제 딜레이를 포함한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플로우에 깔진 않았으니까 네. 꽉, 여기 네. 불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네. 꽉 누르지 마시고 네. 이제 익스프레션이 이제 들어왔어요.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치면은 네. 슥 올려보세요. 자, 네. 기다리세요. 예, 뭐. 그리고 확 내려봐요. 찬양이 네. 나무라고. 내가 이제 주문을 할게. 네. 코드를 치고 확 내리고 내가 코드 한번 싹 올리고 해서 찬양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스웰링이 되나. 알겠습니다. 자, 셋, 넷.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확 바뀌었죠? 그러라고 하면 이제 이 볼륨으로 그렇죠. 이걸 많이 하는데 네, 저도 볼륨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네. 네, 느낌의 사운드로 이제 딱 뭔가 이 ABC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이 활용도 면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는 딱 그런 느낌으로 네.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톤을 잡을 때 이 공간계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잔향의 부스트라든가 왜곡을 점점 더 심화시켜주기 때문에 대책 없이 걸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아, 이런 말씀을 이게 해주셨어요. 지금 되게 좋은 얘기였어요. 왜곡이란 표현을 썼는데 네. 청취자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앰프를 등지거나 앰프를 보면서 톤을 잡을 때 아 소리 좋은데 왜 마이크 대면 이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공간에서 막 별 난반사부터 다 튕겨 나와서 가장 비싼 내 마이크에 수음된 거란 말이에요. 내 가장 비싼 게 사람 귀란 말이에요. 그쵸. 공기 중에서 이미 깎이고 커트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소리 가지고 본인이 앰프 잡아놨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앰프 톤을 잡을 때 내가 스피커에 바싹 붙어가지고 톤을 잡아요.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서서 들어봤을 땐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 갭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마이킹이 요만한 다이어프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캡슐에.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엔지니어가 혹은 본인이 왜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곡의 작업이 앰프 시뮬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봤을 때 네, 저 얘기를 하나 합시다. POD 같은 거, 네. 프리믹스가 아주 그럴싸하게 이미 잘 돼 있는 현존하는 악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가지고 박스 뜯어서 막말로 그냥 뻑 집어넣어가지고 녹음해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후들바들로 잘 돼. 잘 이렇게 잘 묻어가고. 그런데 요런 애들이야말로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캠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판지아도 그렇고 뭐 사운드 에펙스도 그렇고 걔네들은 다 뭐냐면 사실 구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믹스다운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고를 전제하에 이런 악기를 써야 별 트러블이 없는 거지. 뭐 이미 그럴싸한 소리 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거 바꾸라 그러면 깝깝하죠. 그래서
고민하는 유저들이 꽤 있어요. 네. 사실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 투자 공부 왜곡 왜곡이라는 걸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옛날부터 레코딩 이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다 왜곡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라고 컴프레서도 나온 거고 EQ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 하여튼. 네. 좋은 얘기. 내가 그 얘기를 네.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그냥 정말 뭔가 네. 전반적인 그냥 어떤 연주자로서의 마인드와 어떻게 연주를 하면서 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영양가가 넘치는 그런 리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톤을 강하게 해서 뱅크 올려서 자 톰이 크런치 타미 네, 크런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잡았어요. 크런치라고 크런치라고 네. 졸려가지고 애는 빼먹었네. 네 타미 네, 크런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꽝이니까 네. 리어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앰프에 그냥 어느 정도 게인 네. 세게 쳤잖아요. 네. 요게 저는 이제 마샬맨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텐데 우리가 마샬을 주로 많이 써요. 3분의 2 이상 음악 네. 생활에 네. 아까 스택 캐비넷을 쓰고 네. 그래서 800도 있고 900도 있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리고 옛날 70년대 그 4인풋짜리 그 뭐라 그래요 그거 JTM인가? JTM 그것도 있고 근데 800이 아 이거 오래간만에 써봐서 800 기준으로 얘네들은 다 800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800에 액면 꽝인데 꽝 소리. 예, 내가 마찬가지로 컴프를 걸어놨지만 네. 빼도 돼요. 네. 근데 대신에 보면은 컴프를 빼게 되면 요 차이가 이제 네. 좀 더 명확해지고 고조가 네. 아주 네. 좀 커지죠. 네. 근데 걸면은 이렇게 치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다음에 JCM 800 걸어놓은 거고 뭐뭐 네. 뭐 보면은 별거 없어요. 개인도 지금 1 해놨네. 정말요. 1이네요 개인. 예, 예. 네. 이 모르겠어요 나는. 결국 이거. 앰프 모델링으로서 충분히 다 톤을 만들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캐비넷은 1960 썼죠 분명히. 오케이. 예. 4x12라는 거예요 412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이즈 내가 걸었나? 노이즈를 아까는 안 걸어놓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안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냥 아까 여기 메인에서 여기 노이즈가 이게 비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것도 하여튼 리버브도 네. 없고 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얘가 제 귀에는 원시적으로 쓸 수 있는 톤이니까 뭐 약간 줄이면은 좋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스틴? 네. 뭐 요런요? 네. 혹은 픽업만 바꿔줘도 뭐 컨트리 팝락 네. 이 정도? 에, 뭐 이게 진짜 액면 크런치인데 말 그대로 그냥 컴프 뭐 있으나 없으나 사실 톤 자체는 비슷하니까 결국 네. 앰프 캐비넷 사운드만 가지고 지금 요 마샬 그냥 그 800의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구현해내셨다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조금씩 추가를 한 그렇죠.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은 항상 JCM 800에 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저는 이제 여기 부스트 페달 개념으로 오버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디를 보면 이게 808 TS808 네. 아이바네즈.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게인을 꽤 걸었어요. 네, 그러네요. 요거는 게인을 앰프에서 많이 걸어보고 얘를 빼고 뭐 이리저리 해봤었는데 내가 만약 B급 그냥 일단 클린 아까 그 1 상태에다가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다 그러면 내가 꾹꾹이를 눌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아 그렇게 한번 시연을 해보자. 아, 네. 그래서 얘는 상황을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 7시까지 올리셨고 캐비넷은 1960 그대로고 네, 아까 이제 앰프 한번 볼게요. 네. 앰프 봐봐 개인 5밖에 안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앰프가 약간의 크런치 상태인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드라이브 그 애드가 들어왔으니까 네, 노이즈 킬러를 한 30% 정도 네, 리버브 살짝 걸어주고요. 리버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아, 뭐, 오, 네. 네,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플레이트인데 약간 좀 네. 의미가 있게 넣어놓으셨고 네. 이 당시 내 귀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키가 무슨 키인가? 오늘은 정말 야 이거 네. 시연 복이 터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지금 이제 잘 했다. 틀렸잖아요. 이제 보통 노이즈 리덕션이나 노이즈 게이트를 걸면 소리가 안 나. 이 과정에서 딱딱딱 프로세싱되는 실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았다 안 막았다. 막았다 노이즈 안 막았다. 그냥 아까 킬러랑 노이즈 네. 킬러 네. 무엇 건가 봐요. 네. 난 몰라요 어디 건지. 네. 매력이 있더라고. 물론 얘도 이러고 있으면. 으뜻뜻 하나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아, 그렇죠, 이제 프로세스 네. 이렇게 되네요. 이 정도 네. 시간이면 그렇죠, 아, 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줄여서 네. 크런치화해서 좀 쳐보자고. 잡았다고 하나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좋아요. 그 노이즈를 네. 그 잡아주는 그 테일이 좀 더 자연스럽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해주셨고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앰프 세팅은 거의 그대로인데 지금 그 808만 가지고 사운드를 확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딱 그 개념 있잖아요. 그 여기에 굳이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을 동시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앰프 모델링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팅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음 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C는 좀 네, 과해요 사실. 솔로.